안녕하세요, 강입니다. 제 영상을 보시고 저한테 자주 묻는 것 중 하나가 팔의 외형을 바꿔주는 사이버한 모드에 대한 질문이 많은데요. 해당 모드를 설치할 때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이번 영상에서는 다운로드해서 설치하는 법까지 전부 알려드릴까 합니다. 참고로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은 볼텍스를 사용하는 설치법이며 수동 설치는 저 또한 해본 적이 없다는 점 미리 알려드립니다. 영상 재생발을 보시면 구간별로 설정이 났으니까 본인한테 필요한 부분만 찾아서 보시면 됩니다. 사이버한 모드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우선 두 개의 선행 모드가 필요한데요. 설치 순서대로 얘기하자면 사이버 엔진 트윅스랑 사이버 암스 패치입니다. 우선 제가 고정 댓글에 걸어놓은 사이버 엔진 트윅스 링크를 눌러주시고요. 여기서 파일을 눌러준 다음에 제일 상단에 있는 메인 파일을 매뉴얼 다운로드 해주시고 여기서 이제 슬로우 다운로드로 받아주시면 됩니다. 다운받은 압축 파일을 풀어서 사이버펑크 2077이 설치되어 있는 폴더로 그대로 옮겨주시면 됩니다.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도 되고요. 지금 저는 모드가 이미 깔려있기 때문에 덮어 씌우겠냐는 팝업창이 뜨는데요. 모드 처음 까시는 분들은 경고창 없이 파일이 그대로 옮겨질 거예요. 그 다음 설치해야 될 사이버암 패치 모드도 고정 댓글에 링크를 걸어놨고요. 사이버 엔진 트윅스랑 동일한 방법으로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도 고정 댓글에 링크 걸어놓은 사이버암 모드 페이지로 들어가 주시고요. 정확한 명칭은 아라사카 사이버 암스예요. 이것도 파일 들어가서 매뉴얼 다운로드 눌러주세요. 누르면 창이 하나 팝업이 될 텐데 이거는 아까 미리 설치했던 선행 모드를 설치하라는 얘기니까 무시하고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용량이 좀 큰 편이라서 시간이 살짝 걸릴 거예요. 다운이 완료됐으면 볼텍스를 킨 다음에 모드 칸을 눌러주시고요. 방금 받은 사이버암 모드 압축 파일을 드래그해서 옮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설정 창이 뜰 거예요. 여기서 이제 오른쪽 하단에 있는 암스 메일을 누를게요. 그러면 이제 말 그대로 남자 부위 팔을 세팅하는 건데 여기 보시면은 디폴트 레프트 암, 디폴트 라이트 암 이렇게 있죠.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아라사카 노멀 사이즈 첫 번째 거 있죠. 두 번째 거 이걸로 전부 다 통일을 해줘요. 근데 보시면은 뭐 얇은 버전 부분적으로 되는 거 뭐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옵션이 있는데 이런 거는 이제 직접 해보셔야지 알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해본 적이 없어서 제가 자세히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아까 시작할 때 얘기했듯이 제가 하는 세팅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내리면은 고릴라 왼쪽 팔 또 똑같이 노멀 사이즈 아라사카 번째 거 이거는 고릴라 오른쪽 팔 이거는 그 로켓 런처죠. 이거는 왼쪽 팔밖에 없어요. 얘도 이제 두 번째 거 노멀 사이즈 멘티스 블레이드 왼쪽 팔 노멀 사이즈 노멀 사이즈 모노와이어 레프트 라이트 똑같이 노멀 사이즈 그리고 또 이제 오른쪽 하단 눌러줄게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예전에는 없었는데 요 근래 생겼더라고요. 근데 저는 굳이 안 건드립니다. 대충 봐서는 저한테 필요 없는 설정 같아가지고 저는 이제 기본으로 냅두고 바로 넘어갈게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남자 레프트 팔 아니 남자 왼쪽 팔 해서 이제 스킨을 씌워주는 거예요. 기계 팔 스킨을 씌워주는 건데 이제 마우스에 갖다 대면 오른쪽에 미리 보기 이미지가 뜨고 이제 좀 크게 보고 싶다 하시면은 클릭해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제 다시 한번 클릭하면 없어지고요. 근데 저는
아이봇으로 할게요. 왼쪽 팔은. 그리고 이제 아까 왼쪽 팔 쓰니까 오른쪽 팔이죠. 전 짝짝이로 하니까 항상 이번에는 밀리테크 2로 할게요. 이제 그 다음은 이제 멘티스 블레이드 칼날 스킨인데요. 보시면 이렇게 막 형형색색 빛나는 막 색깔도 많은데 좀 참고하셔야 될 게 이런 거 하잖아요. 실제 인게임에서는 더 약간 밝아요. 그래서 약간 눈뽕이 좀 있는데 저는 좀 그런 거 싫어해가지고 이것도 기본으로 합니다. 굳이 안 건들고. 그리고 또 하나 더 아셔야 될 게 이거 멘티스 같은 경우는 약간 그런 버그가 있어요. 이거 스킨을 바꾸면은 인게임에서 약간 텍스처가 깨진다고 해야 되나? 약간 이상하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해결 방법이 모드 페이지에 있긴 한데 저는 그게 안 먹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그것 때문에라서라도 깔끔하게 그냥 포기하고 굳이 설정을 안 합니다. 이거는 이제 오른쪽 멘티스 블레이드 8 얘도 똑같이 설정 안 할게요. 네, 이번에는 모노 와이어. 이거 와이어 실 색깔인데 보면 이것도 여러가지 다양한 게 있어요. 이것도 원하는 거 골라주시면 되는데 저는 이것도 설정을 안 합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모노 와이어를 잘 안 쓰고. 그리고 이것도 제가 한번 해봤을 때 약간 애니메이션 버그라고 해야 되나? 모션 버그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 때문에 안 쓰고요. 네, 여기까지 하면은 남자 그 사이버암 설정은 다 끝난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제 암 피멜이라고 써있죠. 그러면 이제 여자 부위 캐릭터 팔 설정인데 이건 아까 남자 했던 거랑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동일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말로 설명 안 하고 빠르게 설정을 할게요. 아, 그리고 참고로 만약에 막 설정을 했는데 좀 제대로 못한 것 같다 아니면 잘못한 것 같다 싶으시면은 이거 왼쪽 하단 누르면은 이전 페이지로 넘어가요. 이렇게 다시 돌아가서 수정하셔도 됩니다. 여기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빨리 세팅을 할게요. 이제 여기까지 넘어오면은 밑에 피니쉬가 뜨죠. 이거 눌러주시면은 이제 끝난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거를 눌러가지고 화살표 아래 방향을 눌러서 이네이블로 바꿔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모드가 적용이 됩니다. 이제 이렇게까지가 완전히 끝난 거고요. 이제 게임에 접속하시면은 바뀌어 있는 팔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아, 그리고 게임을 하다가 이제 스킨이 지겨워지거나 이제 바꾸고 싶을 때 그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이제 볼텍스로 설치를 하면은 이거 스킨을 바꾸고 싶으면은 삭제를 한 다음에 다시 처음부터 재설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했던 것랑 똑같이 설정을 다 해주셔야 되고요. 그래야지 스킨 변경이 가능해집니다. 수동 모드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파일을 넣었다 뺐다 하는 거라서 이제 스킨 변경하는 거는 수동 모드가 훨씬 용이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인이 컴하나 이제 좀 꾸미는 거를 많이 신경 쓰시는 분들은 수동 모드 설치하는 법을 배워서 수동으로 까시는 게 더 편하실 거예요.